어, 이건 뭐야, 형? 나는 이거 알리에서 온 줄 알고. 처음에? 어. 그러니까 이거 웬 소포예요? 그 막 무작정 열었지. 어, 하도 막 그 알리에서 주문을 많이 하니까. 아, 맞아. 이거 형 편지 받으셨었잖아. 맞아. 그 전에 탱크걸 할 때. 네. 그 월드워 툰즈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요거를 디자인하고 게임까지 만드신 회사의 사장님이더라고요. 아, 요 게임 월드워 툰즈. 그래갖고 저기 연락이 되신 거예요? 그치, 연락을 해서 맥모델에서 제품이 나왔으니까 맥모델에서 제품을 보내주시겠다 해서 그게 도착을 한 거지. 이거 종류 되게 많잖아요. 뭐 10개인가? 10개 정도 되는데 특히 셔먼하고 요 소모아를 그 제임스 정이라는 그 대표님이 직접 참여를 해서 만드셨대. 그래서 운 좋게 나도 또 똑같이 쉐입을 요걸 예쁘게 생각을 해서. 그쵸, 취향이 우리 취향이잖아요. 소모아 참 귀엽게 생겨. 원하는 걸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소모아랑 셔먼이요 그랬더니 그거 자기가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취향이 또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또 반갑고 귀한 선물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 메일도 주고 받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만들고 나면은 또 한번 연락을 서로 주고 받지 않을까. 아이고 쉐입 진짜 이뻐요. 땡글땡글. 동글동글. 근데 이 캐터필러는 캐터필러는 많이... 그 전에도 내가 유심히 봤었는데 네. 사진마다 저 캐터필러가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게 있더라고. 근데 저거를 아마 연결궤도나 이런 걸로 했으면은 좋긴... 단가가 안 나왔을 거야. 아, 그렇지. 단가가 엄청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처음에 계획은 그냥 소개만 하고 넣어야지 그랬다가 너무 단순하잖아. 그죠? 이게 다야. 그러니까 그냥 만들자 그러고 그냥 바로 시작을 했지. 뚝딱뚝딱. 실제로 이거 편하게 금방금방 만들 수 있는 모델. 조립성도 같아요. 되게 좋더라고. 자리도 명확하게 돼 있고. 저 먹 모델이 품질 좋잖아요. 좋더라고. 야, 이거 잘 갈리죠. 야, 저거 희한해. 저거 수유리 박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몇 개 샀는데 너무 괜찮아서 알리에서 아니 형 프라모델 하다 말고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저거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손톱에 세로로 줄이 생겨. 작업하는데 자꾸 거슬리는 거지. 나이를 감추고 싶어서 손톱 손질하기도 좋죠. 아주 이거 아주 반짝반짝해져. 저 가격도 얼마 안 해. 뭐 800원? 1000원 뭐 이래 하나에. 이게 워낙에 이게 심플한 키트라서 바퀴 달아주면 거의 조립은 절반 이상 했다고 봐야죠. 그치. 저게 리벳 박듯이 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암수의 넓이가 조금 안 맞아. 어떤 건 꽉 껴지고 어떤 건 허당이고. 그래서 저 입구 부분을 조금씩 다 넓혀줘서 꽉 껴지게 작업을 했어. 아주 잘 돌더라고. 설계는 재밌게 잘했어.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다 횡횡 잘 돌아가. 제가 전에 이게 그 오크덕님이었나? 이거 조립 영상 전에도 제가 종종 봤거든요. 참 모형이 귀엽더라고요. 이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캐터필러를 껴보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우리나라 기와 설계할 때처럼 텐션이 생기면서 이게 그 아치형이 돼버려. 아, 그치. 고무줄이 이게 수축하고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서 그러니까 모양이 오묘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고민을 했지. 조립하면서도 지금 저 캐터필러가 형 계속 머릿속에 형태는 참 이게 디포메이션 참 잘했어요. 잘했어. 특히 저기 저 곡선 여기 이쁜 것 같아요. 앞부분이나 덩어리나 이게 실제 소모아랑 난 포탑 크기는 비슷할까 했는데 크기가 한 3분의 2 정도 크기? 크기는 좀 자그마하더라고. 결합은 부품 결합은 어때요? 잘 돼요? 스냅킷 수준? 편하게 돼 있어. 설계를 잘한 것 같아.
디자인도 예쁘고. 그다음에 제일 예쁜 것 같아. 그 게임 자체가 되게 캐주얼하기도 하고 캐릭터들이 귀엽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동을 염두에 둬서 만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애들 있는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놀면 어떨까. 예쁘고 좋더라고. 근데 약간 광고필 같은. 광고해드려야지. 선물해 주셨는데 광고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리 인사 안 했다. 안녕하세요, 그런줄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캐터필러로 형 지금 계속 거슬리는 거야, 그죠? 이거 봐, 이거 봐. 쭉쭉 늘어나는데 이걸 해본 이유가 지금은 처음에는 얼마까지 늘어나나 하다가 저 텐션이 되게 재밌는 거야. 약간 그게 뭐냐, 저 액괴? 액괴처럼. 아, 탄성이? 탄성이 희한해, 느낌이. 그래서 쭉쭉. 어우, 지금 거의 막 끊어트릴. 안 끊어져.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딱딱한데 당기고 나면은 냅다 던져버리는데? 그게 나의 기분이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타미야 소모아를 꺼내서 계획을 했지. 그 탱크 쉐입이 코믹하게 되어 있고 운전자는 실제 사람처럼 꾸미면 재밌겠다. 그리고 요거 제임스 정 사장님이 보셨던 게 탱크걸이니까 탱크걸의 감성을 조금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재밌네. 그치. 콜라보네. 근데 캐터필러를 저걸 썼으니 타미야 소모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무 캐터필러. 아, 이걸 끼우면서도 야, 이거 둘째한테 시켜야 되나? 내 손이 너무 큰 거지. 고생 좀 했어. 오, 형 근데 캐터필러만 바꿔줘도 확 다르지? 오, 다르네. 느낌이 좋더라고. 그리고 저기다가 용접선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넣어주고 그러면은 디테일 살아나고 좋을 것 같아. 좀 이렇게 리얼리티를 한번 올려보는. 그치, 그치. 그렇게 한번 가볼 계획이야. 이런데. 라이트 주변이라든가 좀 그 판때기도 약간 희귀한다든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느낌을 좀 더 없애주려고. 재밌겠는데요, 이거. 이게 약간 스냅킷 형식이어서 뚜껑을 열고 닫고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근데 지금 운전자가 이 소모아 특징이 뒷문을 열고 운전자가 타 있는 밖을 내다보는 구조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걸 뒷뚜껑을 따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 또 일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지. 아, 이거 개조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아, 귀엽겠다. 괜찮을 것 같아. 야, 그러면 이거 다음 시간에? 근데 형 요새 바쁘셔가지고. 지금 너무 바빠갖고 하루에도 막 세 개씩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디자인 일이라는 게 한 번 밀리면 또 계속 밀리잖아요. 몰릴 때 몰리고 성숙인 거지, 아무튼. 그래도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어. 부지런한 유튜버. 아, 이쁘네요. 그렇게 문 열린 거 만들고 이렇게 딱 손으로 짚고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 거예요. 기대됩니다. 그런 줄이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